오늘은 깻잎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 네 묶음 준비해 주세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세요. 깻잎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깻잎을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끓는 물에 데쳐진 깻잎은 찬물에 헹궈주세요. 깻잎에 물기를 꽉 짜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미리 깻잎을 떼어주세요. 소금 4분의 1스푼, 마늘 2분의 1스푼, 국간장 3분의 1스푼, 들깨가루 1스푼, 들기름 4분의 3스푼 넣어주세요. 쪽파 2스푼 넣어주세요. 시금치 2개 철분을 함유하고 있고 칼슘,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깻잎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